내가 유통을 해봤는데 잘 되면 내 식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기존 농협으로 넣어서 팔아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그 돈 자체를 뭐, 만원도 못 버니까. 근데 말씀처럼 나는 그거는 하기 싶고, 돈은 받고 싶은데 내가 방법적으로 없다.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런 운전을 받고 싶은데, 상차를 차도 좋다, 이게 그 중간 마진을 주도 좋은데, 그 마을이 기존의 농부한테, 예. 농부를 거치지 않고. 농부를 거치는 게 농협을 거치는 거라니까. 아니, 농협이 아니라고. 제가 그걸 알아봤어. 근데 기존의 자두밭을 갖고 있고, 그 자두를 판매하는 부부죠. 자기 자두. 예, 본인은 그런 이해조차도 없으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뽑아서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그렇게 현실. 그 본인한테 지금 그러니까 농부터라도 그렇게 엉터리 정보를 주는 거지. 본인한테 망해라고. 보세요. 땅을 3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원부가 나와요. 농지 원부가 되면 농업 경영처가 돼요. 내가 내 거를 팔 수가 있어요. 농협에 출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라고 남한테 팝니까? 할 일 없이. 그 사람들은 엉터리 정보를 주는 거야. 그렇게 받아서 가면 본인은 그나마 만원 받는 게 아니라 8,000원 받아요. 그 이야기라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내 말을 믿더니 그걸 그 사람 말을 믿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 그 기존의 이장님의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내가 생산한 물건을 농협에 들고 와서 아니, 검증을 받아 그렇게 사모님 내가 식당을 하나 합니다. 네. 내 식당을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얼마인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옆에 사람한테 내가 공깃밥 가면서 야, 너희 집 손님 올리니까 내 거 팔아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 식당 두 개 가면 경쟁이 되는 거지. 아, 식당에 한 두 채리면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농부가 있다 해서 내가 들어가면 둘이 경쟁 관계로 가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한테 장사 안 되게 해서 야, 니가 팔고 말면 내한테 갖고 온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마시 만원에 타는 거 사장님은 8,000원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식당은 그래 안 하면 농사는 왜 그러지 않는데. 농업 경영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농협에 가면 팔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평이 없으면 안 돼. 농지 원부가 없으면 안 돼. 농지 원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다 갖추어졌는데 뭐 도시 사람들 그 실정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장님하고 그런 걸 거쳐야지 이제 되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농지 원부를 네. 만드는데 농사 짓는가 안 하는가 확인은 이장이 하거든. 네. 이장이 이상 농사 짓는다고 써줘야 이 농사가 되는 거라. 근데 서울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장이 농부 아니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땅을 500평에 1000평을 갖고 있어도 농지 원부가 안 나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1000평을 갖고 있어도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원부가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농부 지는 사람 면허증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사람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땅만 했다고 되느냐 안 된다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면 이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장이 사인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농사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려서 그 사람한테 농지 원부를 내요. 그래야 농업 경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뭐 가끔씩 한두 번 내려가니 그 사람 들이 저 농부가 아니다. 경영체가 다 있어요.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생산했는 걸 이제 그걸 하면은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팔아야 될지. 그 시장 다 있는 농협 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가면 그냥 개인이 가서. 뭐가 문제냐면 이유가 있어요. 네. 본인 농협 바꾸려 뭐가 있어야 돼? 박스 있어야 되죠? 네. 박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정원 박스 사야 돼. 그런 걸 다 갖췄을 때 이제 개인이 그럴 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소량이기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박스에 담아서 내가 팔아서 당신한테 돈 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만 원짜리를 8,000원 받는 거지. 자기가 뭐 박스 값도 떼야 되고 뭐 값도 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교수님 아시면 되게 판단을 하지. 그때는 그렇게 밖에 팔 수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SNS 갖고 뭐 팔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노. 내가 SNS 판단 소리가 할 필요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하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컨설팅에 관련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농림축산물은 다 컨설팅 사업 이것도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돈을 들여서 시작하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 1년 전에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
다운처럼 막 그렇게 하면 또 셔널 찢을까,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교육도 이런 경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식품과 제조과 이런 관련된 경우를 다 하고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찾는 거,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을 툭 쳐보면 인터넷 뜨거든. 인터넷 뜨면 본인도 그걸 보고 주변에 가까운데 가서 돈 내요, 안 내요 물어보고 돈 내면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하다 못해 가면 수업을 하는데 돈을 돈 주는 것도 있어요. 왔다가 뭐 금마비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교육하면 가점이 돼서 창업했을 때 또 뭐 좀 이렇게 경력에 한 줄이라도 가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 찾아봐야 돼요. 누가 와서 해줘야지, 이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런 수고는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 수출 지금 좀 일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을 수출 관련된 거를 나라에서 많이, 흔히 말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WTO, 그런 것 때문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가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런 거죠. 정부는 제가 원하는 규격에 맞춰가야 돼, 우리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건축선수가 몸으로 52kg까지 빼라 이랬는데 나는 53kg인데 나는 싸워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럼 52kg 이하만 붙어야 돼, 이때는. 뭐, 내가 60kg라도 52kg로 만들어가야 돼.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보면 농부들이, 농업신선분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야, 왜 나는 저러면 돼, 나는 안 들어오는 거지. 이유는 간단하지. 뭐 이유가 결정 사유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떼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2년,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그게 맞춰가야지. 그죠? 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번에 2018년부터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협동조합 관련된 법이에요. 지금 대구에서 7월 13일, 그때 지금 대구 그 협동조합 박람회가 있어요. 대통령 내고 그대로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지금 정부는 더 많이 이쪽을 강화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아닙니까? 국민이 실업률이 20%예요. 그죠? 실업률이 20%인데 원래부터 노시는 분이 있잖아. 70 넘으신 분이 뭐 일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65세 이후에는 취업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연금 준다고 생각하는 게 다 부족하지만, 그것도 취업 연령이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실업률 20%라면은, 일을 할 수 있을 사람 중에 20%가 논다는 게 아니니까, 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50% 정도 노는 거야. 일을 안 하는 거야. 애들이, 아니, 학생들. 그럼 나이 연령이 20% 되면 뭐 20%, 30%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거면 50%입니다. 우리 국민들 50%가 일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건너 한 사람이 노는 사람이라냐. 그럼 그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간에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남북 통일도 그 개념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개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도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북한이 노동비가 싸기 때문에, 북한하고 개입이 되면,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게 또 외국에 많이 팔러 가야 되거든. 그죠? 그다음 또 그것도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는 소비 중심을 정부에서 밀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면 사람들이 쓴다. 이게 지금 올해 정부의 그거거든. 근데 지금 잘 되지가 않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은 방금처럼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잔돈풍을 뿌려줘야 되는 거라. 대기업들은 이런 있으나 없으나 잘 살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지금 뭐 삼성이 노조가 있고 그 맨날 그래야 되는데 삼성에 대한 그걸 생각 안 해요. 어? 규모 뭐 8천만 원씩 억대씩 받는데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6천만 원 받습니다. 뭐 우쪽가가 들어갔는데 연금 6천만 원 받는 애가 뭔 걱정을 하고 무슨 뭔 난리를 치겠어요. 삼성은 그거 더 주거든요. 삼성이 노조 있고 그거 뭐지? 물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만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100편을 늘리든, 200편을 늘리든, 1000편을 늘리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똑같은 통이라면 적용하면 되는데, 초기에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는데,
첫 성공을 보는 데까지가 최소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 사건 3억 넣으세요. 뭐 그 투자 방법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저 뭡니까 그 버스사 찍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 버스사 찍어서 버스사 세금 갖고 들어가서 사람하고 잘 죽고 지 사생활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사 세계 같으면 자기 혼자서 못해요. 부부도 힘들어요. 하나 관리하는데 혼자가 안 돼요. 그게. 그 버스사 세동이 외국 사람이 써야 되니까. 외국 사람은 임금이 안 나가야지. 남손 쓴다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남손 쓸 거를 예상하고 하면 돼. 계산하면 그렇지. 세동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벌어가지고 탁 저기 이야기 하거든. 그럼 700만 원 벌고 되겠네.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7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또 출을 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지 혼자 쓸 때 700만 원인데 사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빠져야 되지. 두 사람 쓰면 기본 300만에서 400만 원 가잖아. 400만 원하면 내 손에 700만 원이 350만 원 남는다고. 그죠? 그래서 만약 와이프까지 도와준다. 이러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까지 일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둘이서 벌어서 350만 원 벌어가고 저 사람도 일하고 400만 원 주면 그냥 내가 안 만들고 너무 집 가서 일하는 게 맞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다 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왜냐면 700만 원을 번다고 해야 사람들이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진 계산법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들어서 가지고 시작하면 골병 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막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망했다 소리 못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진짜 탈탈 탈 때쯤 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자기 스스로가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에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해보고 어느 정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확장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처음부터 700만 원을 이용이 되면 거기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해.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처음에 제 말 안 믿어요. 그럼 700만 원 받으면 한두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물만 입은 대로 150에서 200이라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400 나가잖아. 그럼 뭐 상인이 얼마 먹은 대로 한 350 벌잖아. 3억이 미리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럼 뭐 하려고 3억씩 4억 투자하냐고 그냥 남 밑에 가서 비우지. 그래도 그 돈 받을 건데. 계산이 그렇잖아요. 그게 700만 원이라고 내가 전체적으로 내 수입을 했을 때 그러려고 하면 규모를 줄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습득을 완벽하게 해야 돼. 그 하면서 아유 이거 뭐 어쩌야 되노 어쩌네 되노 와라 가라 이러면 오면 그것도 그냥 가 그냥 와요. 출장비 해줘야 돼. 가면 가서 물어 아유 사장님 이 컨베이어 벨트 잘못해서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전혀 그거 이야기 안 했잖아. 그래 뭐 보니 고장이 났네요. 뭐라고 고쳐야 돼. 얼만데 200만 원 돌아버리는 거예요. 겨울 되면 또 막 터진다고. 우리 집에도 그렇다. 우리 집에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예상치 못한 거거든. 그럼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 와, 사장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장님 안 하니까 터진다 아닙니까? 벌써 이거 뭐 저 스팀 차는 거 벌써 뭐 샀거든. 뭐 돌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거 된다고 하고 가고 했는데 내가 저 어디 유럽 여행 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안 열려. 그럼 어째 이러면서.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300, 한, 이따가 뭐,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다 죽어버리는 거, 바로.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러냐. 그래서 협동작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만약에 내가 유럽에 가 있어도, 전해갖고, 아, 김 사장, 그냥 그 잠깐 가봐라. 그거. 지금 이게 뭐, 작동이 안 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협동조합해서 잘 되면 각자 나가면 돼. 근데 처음 할 때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3억을 지원을 받아도, 3억을 지원을 받아도, 그죠? 그렇잖아요. 내 혼자 3억 지원 받겠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 핑계하거든. 그거 받아도 망합니다. 자, 100% 장담합니다.
근데 다섯 명이 안 망해요. 말이 희한하죠. 3억 정도를 받으면요, 시설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 100평 규모가 됩니다. 그죠? 100평 규모가 되면 내가, 내 혼자 100평 카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써야 돼요. 우리 와이프 쓰고 두 사람도 쓴 거예요. 그래서 돈 작게 주려고 태국 사람 쓴다.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도 요즘 많이 하지가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말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 또 뭐 자랑 문제 뭐 당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면, 시설비는 3억 들어갔는데, 유동성 경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유동성 경비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경비는 어떻게 돼요? 시설 작업은 유동성 경비는 그 지원을 안 돼요. 물론 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을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0평 규모로 칠 것 같으면, 차라리 협동작업을 니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정부가 자꾸 그야기를 혼자 하지 말고 협업까지 하세요, 협동작업을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취직 일을 여러 사람 취업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농사일은 있잖아요. 농사일은 농사 하나 들어오면요, 그만큼 지출이 돼야 돼요. 품앗이라는 이야기가 왜 농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끊임없이 왜 품앗이 품앗이는 비용 개념이야. 제로잖아요. 내가 우리도 농사할 때 저 사람이 도와주시면 내가 저 집 가서 농사 도와주는 게 없는 거다. 그걸 우리 일반적인 비용 개념으로 들으면 품앗이하면 죽어버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농사, 저 밭에 논에 뭡니까 지금? 모신 분들 10명, 그럼 하루에 6만원에서 치시다. 그럼 60만원 줘야 됩니다. 이 품앗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농업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일 안 할 때는 팽팽 놀잖아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농업하는 거는, 자, 이스라엘도 협동조합이죠. 러시아도 협동조합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 협동조합, 농업. 농업의 특성이 그래요. 왜? 사람이 해야 돼요. 물론 기계도 할 수 있지만, 기계화를 하는 걸 한다 손실해도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의 특징이 사람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협업화되는 것이 제일, 옛날부터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되고 대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들을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딱 닥쳐보면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밭에서 저 쌀을 심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있어야 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추수를 이렇게 하려고 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좀 많을 때 4개월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3개월 뒤에 4개월 동안 우리가 하는 거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노동만 투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비용만 발생해요. 3개월, 4개월 동안. 하다못해 뭐 차를 타러 가도 차를 타러 가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왜? 쌓는 자라는 시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팔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3개월, 4개월 동안 뭐로 유명하실 거예요? 뭐로 유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지으시는 분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애 대학교 보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쌀 거두고 나면 그거 갖고 수매하고 나서 이제 그 돈으로 빚 갚는다 생각하잖아요. 그 돈 싹 들어오죠? 그럼 농협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저, 뭐라고, 트랙터. 3,000만 원짜리 2만, 아니, 그, 30% DCS 판매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걸 또 홀켜요. 응? 내년 농사를 위해서 산단 말이야. 또 팔아먹을 때는 막, 술 사러 와. 그리고 뭐 동양 그런 데 있잖아요. 동양, 뭐, 대로인 데 가서 막, 다들 끝처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는 방법 쓰고 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응? 또 불러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이 세금을 안 붙이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농업에 세금을 안 붙이겠습니까?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세금을 안 붙이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그 세금 붙이면 쉽게 말해서 봉기가 일어나, 봉기가. 왜? 세금은 어땠습니까? 3개월마다 탁탁탁 대부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농업은 3개월마다 벌리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
녹음 1년에 10g에 돈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럼 못 버는 게 두 번 있단 말이에요. 사부기 개념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 내라면 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4개월 동안 내가 밭에서 그거를 심어놨어. 벼를 심어놨어. 그럼 4개월 동안 쌀 클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작년 사로 떡 만들어 팔든지 막걸리 만들어 팔아야 돼. 그래야 이 3, 4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6차 산업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 뭐 우리 뭐 저 사과 1년에 한 번 비도 여입니까? 그럼 사과 농사짓는 사람 3, 4개월만 나머지 뭐 할 건데? 뭐 키워야지. 예? 뭘 키워야지. 저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벌을 키우든 소를 깨달은 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농업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무슨 강도가 더 강해지잖아요. 무슨 강도가. 그러니까 벌도 키우고 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러니까 그게 좀 어수선해지고 일만 많아지니까 그 요즘 좀 젊은 애들 어떻게 하냐면 개통화 딱 시킬 거예요. 이제 유식하게 얘기해서 경제학적 이론으로 수직적 통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워카를 시킬 때 일질적인 걸 시키는 방법보다 한쪽으로 모아서 시키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봉을 하면 밀랍도 만들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또 꿀도 만들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프로폴리스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뭐 화분이 안 되면 사서 팔면 되고 뭐 프로폴리스도 안 되면 사서 팔면 되고 그래서 그 딱 개통으로 묶거나야 쉽게 말해서 확장성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꿀은 내를 3개월 하지만 꿀을 안 하는 차례는 그에 관련된 걸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꿀빵을 만들어 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뭡니까? 마을이 농사 산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마을에는 왜 정부에 세라 그러겠어요? 어? 그 마을에 내가 30억 줄 테니까 너들끼리 모여서 해봐라 이런 거지. 그죠? 그럼 30억 받으려면 그 마을끼리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물론 중간에 컨설턴트도 부끄러워 하지만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마을은 예를 들어서 뭐 벌꿀 마을이 되는 거지. 그 매실 마을이 그런 거예요. 매실 마을이 그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꿀에 이름 자신 안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작은 자원이 모이면 큰 게 하나 돼요.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처럼 우리가 연구개발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라. 그럼 농림축산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또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이거로 매서 성공금 잘 할 게 아니라 해라는 거 논문 찾으면 돼.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해야 돼, 본인이. 응?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자, 출원 인정 평가, 이런 것도 요즘은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출원도 지금 내다 안 합니다. 정부에 이런 저 상공해수 하는 데 가면 다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그 상공해수 때 농업해수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6차 산업 지원 요 관련되는 게 있어요. 이거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요. 이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많이 받기는 30억까지 받아요.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1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게 제일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협업하라네. 협업하. 한 사람한테 유범 법인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 다 법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케팅 브랜드인 것도 마찬가지고 체험관과 그죠? 체험관과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도 있지만 방문농사에도 지원하는 자금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한목에 다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범위 내에서 할 만한 한 곳에서 요 다음 단계 요 정도 세상 찾아보고 또 거기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정도 세상 왜냐하면 그래 이력이 쌓이겠네. 이력이 쭉 쌓여야 나이 보면 아 인사 이런 것도 이런 거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지역 개발에서 말기업 할 사는 거 아니고 당장에 처음 방문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양봉이 매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균형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단위 수익을 최소로 낼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뭘 늘려야 되냐면 협업을 해야 된다. 투자, 그래, 협업을 해야 비용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망할 확률도 좋고. 자, 충남 공주에 꿈공장 화를 비치는데, 이게는 뭐 쉽게 말하면 뭐 하는 데서냐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독주스. 해독주스 만들어 가는 데인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책 보고 냄비에 해독주스 그거 꺼내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스토리가 좋아. 무슨 스토리가 좋냐면, 처음에 할 때 사장이 지원책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 촌에, 이렇게 이제, 지역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을 단위 사업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응모사를 넣은 거예요. 응모사를 공주에서 당선이 됐어. 중단 공주에서.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된 케이스예요. 지금도 하는 거는 뭐, 해독주사하고 또 뭐 하냐면 요즘 그, 뭡니까? 두유. 두유 개발. 그, GMO가 안 들어가는 그 국내산 두유 개발을 하고 또 두부도 좀 하고. 그렇게. 근데 이것도 이 뭐냐면 뭐였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장인데 이게 안 보이죠? 이 사람은 회사에 잘 없어요. 맨날 강의하거든요. 성공사례 강의하거든요. 왜냐면 이 양반이 정책 그 타이밍에 적절해 해가지고 성공사례가 되거든요. 가방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깨끗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해독주스 이걸 되겠습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예. 번거로운.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먹어보고 또 효과 본 사람이 나오네. 효과 본 사람이. 효과 본 사람이 나오니까 그 수기를 나 계속 다시 그 후기를 달아요. 아까처럼 싸게 발리하는 게 있어요. 책도 만들어 주고 뭐. 노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동인데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려주고 또, DM 날려주는 거야. 자기들 사먹는 사람이라든지, 공주 출신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거 없어. 그렇게. 지금 뭐냐면, 하늘빛 꽃축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회사 사장이 판단해서, 투자금의 80%를 회사가 되고, 20%를 본인이 돼. 그럼 지분이 8대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자기 사업 할 수 있는 건을. 그죠? 사장 입장에서는 안 믿지는 양상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로 지약 단계에서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섯 명이 사업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잘 되면, 5분의 1씩 가지고, 최후 찢어 지나가도 되잖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내 혼자 하는 거나, 내가 봤을 때는 같이 하는 게, 경험을 시행착오도, 뭐, 의견충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충분히 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부담도 없고, 또, 정부한테 돈 받아낼 때, 협업하면 받아내기도 좋고, 지금 조상공인 지능공단 가면 무통장 만들어서 달려가면 또 그 교육받으면 장 5천만 원, 4천 5백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굳이 꼭 기능 안 해도 좋아요. 그거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그럼 누구를 시험에 넣나?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야 다섯 명 중에 없으면 누가 집에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세는 9살 딸이 그런 부을 해도 아니 뭐 그 노인형이 있거든요. 신예형이고 또 요즘 또 뭐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망했던 사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나머지는 스텝으로 있는 거죠. 혼자보다는 이러시면 정부에서 선택의 확률이 크다. 가족 단위로 하든 뭐, 가족이라도 괜찮고, 그리고 협업이. 가족은 협업이라도 뽀이는 그거 좀 조약은 있어요. 가족들은 몇 분 이상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아, 다섯 명 이야기 하려고 또 가져, 그거. 뭐. 아니, 아까 뭐 아들만 있든지 앞세워라. 아들은, 아들 어머니 이름이고 없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내가 뭐, 내가 안 들, 뭐, 내가 안 들면 돼. 다 모아갖고. 일단 아들이 돈 벗고 내가 또 뒤에서 70만 내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기랑 별개인 사람이 뭐해야 돼? 아니면 가족 뭐,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의 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그렇게 안 내가 했나요? 담당자도 뭐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나 뭐 이런 조건을 만들어놔 뭐 예, 알았으니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분들도 다 각자 다른 사람한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 지원도 있고 네. 영천 와인들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영천 와인 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축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문화 이런 지역 축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천 엘레지 피는 마을 이게는 이제 이게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을이 되게 재밌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 도시에서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그 산청에서 그거를 했어요. 땅을 싹 깔아가지고, 이제, 귀농할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가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싸게 땅을 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돈벌이가 없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2년, 3년, 2년 동안에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 구조가 많았어요. 먹고 살기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이래갖고 다 굶어죽으니까 물론 이게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서울에서 살기 되는 그냥 뭐 시골에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 많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저 이분 있죠. 이분이 이제 그 마을 지금 그 뭐 이장이면서 사무장이면서 이 단체의 국장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 양반이, 요번에 자기들 2014년도에 우수 말 받은 거. 이분이 백폭킹을 입니다. 백폭킹을. 그래가지고 뭐냐면 산책 보내 맨날 찾아갑니다. 아니, 당신들 이 말 만들어 놓고, 어? 우리 국자는 말이고, 어? 대안을 찾아라. 그래, 이래 되니까 산책 거기서 자기들이 그, 전원 마을, 지금 기농기촌 마을을 만들었고, 뭐, 욕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게 보면 있어요. 개교가, 근철 근교가 있어. 이거를 줘가지고, 여기서 뭐를 했냐면, 쉽게 말해서, 일본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산촌 학교. 산촌 학교 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 놔야 돼.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분교예요, 분교인데,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은 원기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또 숲속 도서관, 저희는 이제 학교, 근처 학교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약초 농장,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간지 이렇게, 또 생대 숲 전문대, 각자 집 거를 상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산천 보내서 공부를 해.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서로 합의를 해. 그래서 산천군에서 이제 기농을 받아놓고, 어?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산쪽이거든요. 그 산천에서 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삐걱삐걱 끓이다가 결국 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일어나냐 하니까, 산천에서 이 마을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공부대주고, 광고대주고, 왜? 아, 기농이 좀 받아서 10회 사네, 10회 했다 소리 너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뭐냐면, 엘레지. 어? 엘레지라는 꽃을 탁 시작하고, 마을 이름을 엘레지 피는 마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아직까지도 좀 허접해.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엘레지 심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도시 살로 없어. 이 마을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골계 사용해 이 계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동네로 다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국에 단기 공개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자기 마을이다. 왜냐, 이 사람들이 그 삶의 공간 자체가 다 있는 거거든요. 또 이 동네 중간에 시로운 사람도 그 자기 그 친구들 걸로 그런 어떤 인간적 유대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실제로 보면 뭐 너무나 그냥 평범한 마을인데, 그죠?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하도 서로 어려워서 연대를 해가지고 이게가 뭐냐면 유정남 논쟁인데, 유정남 논쟁인데 제가 봤을 때 저게는 내가 볼 때 유정남이 거의 맞아요. 근데 많이 비켜지도 않아요. 딱 팔만큼 비켜도 작죠. 양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게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기 옮기는 게 있잖아요. 약초는 거죠. 약초 농장 가고 약초 거기에서 또 학교도 하고 또 약초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것도 팔아서 팔고. 제가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사례는 아닌데 우리가 기농기촌의 사례로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십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여기 계신 분들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해요.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등하시니까 네. 그런 게 아니 그 마을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마을에 안 사는 사람들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된 거죠. 설명하는 좀 힘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비누 만들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기서 프로그램을 자꾸 넣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 수용해. 그다음에 수술을 해.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술을 받는 거야. 그리고 거기 또 홍보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옷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약초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게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동네 이 학교에 거기 돼가지고 소속이 돼가지고 그런 유대관계 일어나. 관계 학교가 대안 학교잖아요. 예. 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 제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효과가 좀 큰 건가요? 관계 학교는 적응을 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적응하고 못하고 그 개념이 아니고 적응을 부모들이 좀 다르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애는 조금 좀 그래서 가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안 간디 대안학교는 딴 데가 좀 다른데. 네. 간디 대안학교는 뭐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각 거창이 지금 뭐가 있냐면 거창이 그 거창 고등학교가 쉽게 말하면은 특목고 형태잖아요. 그 다 이해를 못 하죠. 거창 고등학교가 우리나라의 민사고 비슷한 거거든요. 정민훈이 이런 사람들 아들들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육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육을 찬동하는 사람들은 한대학교를 보냅니다. 한대학교에 가면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저 뭐라고 합니까 미국식 교육이에요. 미국식 교육도 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금전고시를 치는데 이제는 우리 거의 금전고시 안 치도 될 만큼 돼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사고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저런 협동을 만들려고 진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움직인다라고 그거를 제한테 다 물어보려면 안 돼. 본인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뭐냐면 부딪혀서 해결해야 된다니까. 방금 아까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전부 잘못된 정보로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농민들 가보니까 농민들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 농민들이 아닌 게 아니고 농민 입장에서는 맞는데 본인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유통 그 자기를 통해서 팔아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본인은 아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박스 사고 돈이 들으니까 내한테 그걸 갖고 오면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손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손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판매를 해라. SNS 이용해 판매하면 뭣도 생각하냐고. 그 불법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부정적 사고를 갖고 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 근데 무조건 내가 거기가 궁금하다 해서 자꾸 물어보면 내가 대안이 오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야 돼. 그게 가정이 없으면 아까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좀 단순무시가니까 갈 때는 가야 된다니까. 자, 원주 이게 돼지 문화원인데 이게도 마찬 이게는 뭐냐면 지역에 돼지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안동에 그 문화원으로서 문화원을 양반 문화원을 만들듯이 지역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야. 최하 30 정도 받았을 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컨텐츠화 시켜서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지역형 사업이라는 게. 그게. 안동도 그런 게 많잖아요. 안동도. 그죠?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지금 상황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아까처럼 LG 마을처럼 그렇게 그 단계를 넘어서서 LG 마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형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산골 학교, 어떤 제한 사업들이 있고, 산림청 사업에서 짜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동 보릴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동에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안동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동에 종가 집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각자 집합이 되는 거예요. 한 30몇 개 했다 보니까, 소주도 안동에 소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안동에 가가지고 올소 만드는데 그 버블이 찰떡 그 사장님이 나한테 분석팀이 되더라고. 그때 이제 뭔 이야기가 뭐냐면 안동 소주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라. 왜냐면 안동에 있는 모든 소주 전통 예를 들어서 안동 권씨 뭐 김씨들 있으면 그 집, 예를 들어서, 가양주 이런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체를 선택해서 묶게끔 하는 술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있는데, 판매를 할 때, 한 개, 두 개 팔지 말고, 예를 들어 다섯 개짜리 세트, 세 개짜리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팔 때 무조건 세트로 팔 수 있게끔. 그 재밌,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안동에 유명한 소주가 박제스하고, 누굽니까? 조카신데요. 그거 맛이 달라요. 근데 다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럼 뭐 올소도 있고 뭐 도다리 또 뭡니까? 또 저 로얄 안동소리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안동에 판매되는 것만 해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게 막걸리도 맛을 비교해 먹고 맛을 비교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상품화 시키면 내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셨다면 좀 길게 보면요. 안동소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잘 팔린 집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집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카씨보다 박혜사 씨 집이 많이 팔려요. 이유가 있어요. 조카씨는 옛날처럼 고리병을 그대로 팔고, 박혜사 씨는 뭘 파냐면, 가면 화에 탈을 넣어서 만든 병이 있고, 그럼 사람들이 병 때문에 사는 것도 있는 거야. 이게, 옛날에 그 뭡니까, 일본에 가면 뭡니까? 니카, 그 미스키 돼가지고, 이 무사, 사무라이 탁 달리게 옛날에 일본만 많이 사왔었잖아요. 지금도 일본에 판매하거든. 그 술 몰라고 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삽니까? 그 사무라이 그 때문에 사거든.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안동 탈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안동 탈 때문에 저도 선물할 때 박제스 집에 사요. 술 맛으로 가는, 술 맛으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도 휴업화가 돼야 돼. 약간.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이제 안동이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 집안에 그 30몇 개의 그 가문에 어디에 있는 가문들이 이만큼도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많았는데 안동에 이분들이 쭉 계시지만 안동에 우리나라에서 독립군도 제일 많고 친일파도 제일 많고
저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지. 저놈이 나라 팔아먹으니까 내가 더디 그걸 못 보고 독립운동하러 가는 거야. 또 그 이후에도 지금도 사실은 TK 얘기지만 TK의 핵심은 안동사람. 쉽죠? 제가 안동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TK가 아닙니다. 안동사람들이 TK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런 분들이 저 자손대대로 있어요. 친일파 집안하고 독립군이 다 있는 게 안동이에요. 아, 이런 이야기도. 독립군도 제일 많은 게 안동 사람이고, 친일파도 제일 많은 게 안동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조선 세도정치 60년을 했잖아요. 그죠? 유한용이가 나라를 파먹은 게 아니거든요. 유한용이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왕을 자기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저 철종도 갈았고 다 갈았다 아닙니까? 그 정도 사실은 안동 김씨들이 만든 거고 근데 중간에 복병이 로을 만든 홍선대무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유한용이가 사실은 그 서인 맞죠? 아, 남인의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그 북인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그때는 저 노른 그 서인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왕이라는 것이 늘 택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뭐 러시아 공방이라 도망가다고 맨날 그것도 하면 또 일본 문 끌어들고 그래. 늘 택도 없어가지고 조야 그랬는데 그것이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그래 되면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그것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만주에 또 임충각 들은지 그죠? 독립운동을 하러 가자. 자, 그래야 쭉 지났어요. 1945년 이후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남아있던 분들하고, 또 임시정부에 돌아온 분들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다 안동분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상, 특히 정치, 그죠? 경제 쪽은 안동을 떠나서 이야기가 안 돼.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가 이제 사림의 마지막이 안동이거든요. 사림의 마지막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내가 우리 보면, 이제, 그, 요번에 TK, 그, 요번에 쓴 거, 그것도 절대 안 보내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처럼, 보세요. G20 세계 서울 정상회 기념 상품 선정 왜 됐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이 빵빵한 거지. 그죠? G20은 막 쉽게 말해서 이런 오리빵이 안동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어? 오리빵은 경주 오리빵이 어디잖아요. 그래도 안동을 못 이기는. 여러분들 잘 난 이거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 이 중국의 개념인데요. 그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왜 내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여기는 전 세계의 80%의 소비재를 다 만들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중국이 그냥 오늘날 중국이 그냥 이 이유 때문이라 봐도 그 가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소비재 80%. 우리나라 메이드 차이나 전부 여기서 넣는 거 보면 돼요.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아요. 노란디, 흰디, 깜디, 뭐, 두르르네, 안두르르네, 다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얼마만큼 크냐면요.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큰지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직선거리로, 그냥 1천만, 2천만, 여기 제가 띠 갔다 오는데 하루. 그럼 대충 설명되시죠? 쫙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2천만, 1천만, 아침에 딱 신나서 띠 갔다가 딱 점심 때 쓰면 저쪽 끝에 딱 도착하고, 점심 먹고 열심히 뛰어오면 저녁 같아요. 하루 일찍, 하루 타서 걸을 것이 그만큼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짝퉁에 천국이고, 그러니까 뭐, 100개 다 있어요. 그리고 가기
거의 요트도 팔을 거구나.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왜 이게 되냐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하듯이 포항에는 뭐하고 울산에 뭐하고 이렇게 성을 다 길을 만들어다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이익에 다 모은 소비잖아. 내가 이제 왜 이거를 한번 내가 1차 산업에서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 유통의 핵심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협을 아무리 욕을 해도 농협을 못 이기는 이유가 양대동 때문에. 우리가 노량진 때문에 거기 아무리 부산에도 많지만 노량진을 못 이기잖아. 이게 1000명이 먹는 데고 부산은 해봐야 뭐 2, 300명, 300명이 먹는 데니까 모이는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내가 그저 상주에 가가지고 상주가 우리나라에서 양봉이 최고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100명, 200명 모아놓고 양봉이 그 강의를 해야겠어요. 사장님들이 다 잘하시는 건 아는데 사장님이 성공을 하려면 독자 브랜드를 하면 안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킹벌이라 하든지 아니면 뭐 사장님 뭐 발발을 하든지 그거를 못하면 절대로 성공을 오래 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수식품이 언제부터 꿀잠을 했는데 여러분들 문의기시대다. 왜 그런지 생각해봐라. 우리 이슈가 공동포장이 돼요. 근데 경북이 그걸 잘해요. 경북은 이제는 그 도단이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데일리는 거기 과일은 데일리를 먹고 도단이 브랜드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잖아. 선키스 브랜드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미국이라 생각하기 캘리포니아는 안 다니잖아. 그죠? 사과도 한국 사과가 만들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래사. 그 대표적인 게 금산에서 키워도 고래인삼인 것 같습니다. 개성에서 키워도 개성이 고래인삼이지. 개성인삼을 안 하고 고래인삼을 안 하고 풍기인삼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고래인삼. 그죠? 그게 그래서 공동포장. 그래서 협업화가 필요한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물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시키면서 그것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이 키우는 건 많아요. 상대도 키우는 거 1200알에 부족하면 근데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드는데 그게 힘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혼자서 유명해진다고 하고 여럿이 유명해진다고 이렇게 그것만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겁니다. 우리 협동자 조주기 체험자예요. 저는 항상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렇게 붙어있고 우리는 있잖아요. 안에 뭐 산의 산들이 있죠. 다도도 있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를 다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상기 양봉하는 것들도 꿀도 전에 저희들이 우리 쪽을 통해서 그 올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왜 이걸 하냐면 사실은 저걸 이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물건을 실어놓으면 자기가 확인을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실을 잃은 거지.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SNS를 보냈는데 30페이지만 보내면서 보고 싶으면 어디에서 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한 300개 정도만 있으면 서로 상호거래가 돼요. 저희들 보면 상품군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가요. 이제는 좀 있으면 그 뭐 식물 공장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왜 바우샵이라는 건데, 바우샵도 KR인데, 왜 이걸 처음에 기획을 했냐면, 여러분도 불꽃이 하나도 없어도 불꽃을 팔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불꽃 잘 팔고 찍어가지고, 어? 그거를 SNS 통해서 팔았을 때, 그 사장님한테 한 통 팔면 3만 원, 10통 팔면 얼마 되겠습니까? 예? 2만 5천 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도 그걸 비싸게 팔아요. 목사님 3만 5천 원, 제 7만 원씩. 걔는 그게 타고났는데, 그런 면에서. 왜 그랬냐니까. 처음에 이제 꿀농사를 지면은, 지도 좀, 뭐, 알바 좀 돈 좀 받아가야 되는데, 어머, 저 있어봐라, 이러잖아요. 그게 얘, 저기 꿀이 있는 건 아니까, 지가 이제 꿀을 사람들한테 속여봐요. 우리 집 아버지 꿀 한 대라고. 맛을 먹이면, 처음에는 좀 해란 걸 맛을 먹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그, 아버지 참 꿀하니까 꿀 좀 속이진 않으니까, 꿀 좀 보내봐라. 아, 우리 아버지 꿀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7만 원,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 집 꿀은 무그림이 사러, 사람들이 빨리 알아서 귀찮으니까, 어? 그런데 진짜 7만 원 주고 사먹는데요. 진짜로. 그리고 아버지보다 집 꿀이 더 비싸요. 응?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유통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생산적 접근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사이인 거죠. 내가 팔아야 돼. 그죠? 팔아보고, 어? 처음에 돈을 안 남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돼.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죠? 그럼 여러분 좀 비웃고, 여러분 나 사진 찍었고, 체험해봤고, 야, 내가 이거, 우리 그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 집 그런데 뿌린데 참 괜찮더라. 어? 주변부터 팔아봐야 돼. 처음에 성립되고. 그런 하면서 특히만 시장조사가 되는 거. 예. 그런 과정을 전혀 생략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될 거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요새는 그렇게 소개하면은 자기들이 목차들 가서 직접 사냐? 직접 사면 어때요? 나를 거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사면 되죠. 직접 그런 거를 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싹 빼고 적게 직접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만약에 이 과자가 맛있다, 먹어봐, 이러면 이 엄마가 이제 애들 사진도 가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상호라는 게. 그럼 요새는 전부 SNS하고 발달되어 있고, 여기 바로 채소 들어가서 사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거죠? 응. 다행이다. 그런 것을, 아까 말처럼 커버하면 돼. 방금 말했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나를 그치지 않고 저 사람이 못 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게 방금 말했던, 내가 OEM을 만들다. 무슨 말이 됩니까? 다 우리 대기업들이 OEM으로 만들어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대기업들이 전부 OEM으로 만들어 판매는 될까? 지금 공장은 적게지만 이제 상품 전부 그게 다 만들어지만 판매하는 사람은 질 거예요. 매 전화번호를 질 것만 넣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워블럭을 하게 물건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 방금처럼 다 그런 걸 겪어가지고 지 나름대로 지 블록은 어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을 그치지 않고 뭐 그게 꼭 만든 거야. 그 시행착오를 했겠죠, 그 사람들도. 그죠? 그게 아까 말하는 OEM이라고. 대기업도 그래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가요. 처음에는 가. 그래서, 아, 그럼 내려가겠구나 싶으면. 그러다 뭐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벌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양봉을 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망을 사서.